안녕하십니까. 이번에도 러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동작도를 묶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힙 모빌리티예요. 힙 모빌리티를 해볼 텐데요. 이 고관절의 움직임을 운동 영역에서 특히 이 러닝에서 가장 그 이상적인 궤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과 두 번째로는 척추 기립근을 강하게 만들고 또는 탄탄하게 이렇게 직각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할 텐데요. 이런 부분들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불안정한 그 이 착지에서 불편한 부분들을 잡아낼 수 있고요. 또는 그런 부분들이 개선됐을 때 좀 더 타겟점이 좋아져서 앞으로 탄력 있게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아주 효율성 자체가 좋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운동을 하시면서 그런 고민들이 분명히 되실 거예요. 과연 이 운동이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거인지에 대한 어떤 의문점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믿음 말고요. 아, 이 운동이 정말 나한테 도움이 될 거다라는 그런 믿음 말고 정말 효과가 나는 부분들을 가지고서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가령 제가 코카콜라를 먹고 싶어서 자판기에 돈을 지불하고 버튼을 눌렀어요. 그럼 바로 코카콜라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눌러도 돈을 아무리 지불하고 눌러도 반응이 없다라고 하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건 없습니다. 그래서 즉각적이고 정말로 효과 있는 것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한번 오늘 저랑 한번 해볼게요. 자, 우선 척추를 안정화시켜야 되는데 안정화라는 거는 이 척추를 단단하게 고정시키셔야 됩니다. 자, 양손을 엉덩이 뒤쪽으로 한번 위치해 볼게요. 그런 다음에 이 배꼽 뒤에 있는 부분 허리를 쫙 펴보겠습니다. 네, 자, 그런 다음 그대로 손을 두고 버티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셋, 둘, 셋, 넷. 이때 발목에 힘을 빼셔야 됩니다. 널, 아홉, 열, 넷,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섯, 둘. 무릎은 살짝 굽혀있는 상태가 좋고요. 무릎이 넘어지지 않도록 세워주시고 널, 아홉, 열. 오케이. 지금 허리에 통증 느껴지시나요? 자극이? 그렇다라고 하면은 더 탄탄하게 고정시켜 주셔야 돼요. 지금 운동을 잘할 수 있는 허리 상태가 아닐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렇게 허리를 완전 세워주셔야 됩니다. 이게 현재 기본 자세입니다. 힙 모빌리티의 총 다섯 가지를 할 거예요. 자, 아직 좀 더 워밍업 해볼 거겠습니다. 자, 이렇게 허리를 지금 바짝 세웠죠? 두 번째로는 무릎을 90도까지 굽혀보겠습니다. 이 각이 90도를 이야기하죠. 자, 손을 다시 한번 놔볼게요. 미, 시, 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케이. 이때 양손을 무릎 위에 얹어놓고 뒤로 쭉 제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버티셔도 됩니다. 이 각도가 가장 좋습니다. 너무 많이 아파 안 오셔도 되고요. 조금 더 뒤로 오셔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케이. 자, 다시 힘을 빼주시고 좌우로 다리를 흔들어 주십니다. 자, 워밍업 세 번째. 아직 힙 모빌리티 하기 전에 할 수 있는 워밍업 단계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척추 기립근을 아주 탄탄하게 고정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지금 양쪽 무릎 제가 벌려 있는데 이렇게 모아 있는 것보다 약간 벌려 있는 게 회복적으로 고관절 상태가 가장 컨디션 좋은 그 위치라는 거. 자, 이번에 여기서 허리 펴셨죠? 두 번째 무릎 굽혔고 세 번째는 이 자세를 유지한 다음에 양손으로 무릎을 잡아볼게요. 허리를 쭉 덮으시세요. 덮으시고 팔꿈치도 펴주시고 그럼 약간 몸이 약간 뒤로 기울어질 텐데 이때 허리를 완전 펴셔야 돼요. 그래서 허리를 어떻게 힘을 줘야 되는지 모를 경우에 이런 형태를 주고 있습니다. 되셨죠? 자, 이번에
다리를 살짝 들어볼게요. 다리와 발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그리고 하시면서 허리에 통증을 많이 느끼실 경우가 있는데 그건 허리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허리 기립근이 굉장히 약해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 동작을 통해서 강화시켜 주시고 안정화시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하시면은 몸이 부들부들 떨리실 거예요. 굉장히 좋은 현상입니다. 네. 그렇고 이렇게 하고 나서 달려보시면 미친 듯이 내 몸이 반응하는 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50초. 한 종목 50초 했었고요. 이제 첫 번째 힙 모빌리티 들어가겠습니다. 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중요한 건 허리가 절대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허리는 탄탄하게 고정시켜 주시고 고관절로를 이용해서 전후 방향, 네, 앞, 뒤, 전후 방향을 약 한 폭이 많지 않습니다. 오케이, 털어주시고 50개. 자, 두 번째, 레디, 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손은 이렇게 가슴을 감싸셔도 되고요. 옆으로 벌리셔도 괜찮습니다. 핵심은 허리가 움직이시면 됩니다. 네. 하시면서 간혹 이제 다리를 많이 올리겠다고 허리를 이렇게 꺾이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안 됩니다. 네. 허리는 안 움직이시고 살짝만 다리만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 정도만 올리셔도 괜찮습니다. 아홉, 열, 오케이. 자, 자, 세 번째. 다리를 가슴, 다리를 몸 쪽으로 잡아당, 엉덩이 쪽으로 잡아당기신 다음에 무릎의 각도 90도. 자, 다시 허리 쫙 펴십시오. 완전 펴셔야 돼요. 양쪽 무릎 잡고요. 쫙 펴보겠습니다. 허리 찌릿 할 때까지. 그리고 손 그대로 놓은 다음에 전방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숨을 주의하실 점은 허리를 굽혀서 내려가지 않습니다. 허리를 굽혀서 내려갈 경우에 다른 운동이 되어버려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건 고관절 움직임입니다. 지금 정도의 움직임만으로도 러닝 상태에서의 그 스피드, 최대 스피드 영역에까지도 접근할 수 있는 가동 범위를 만들 수 있어요. 네. 오케이. 자, 네 번째. 다시 모으시고요. 자, 다리 들어 올릴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그렇죠. 허리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는, 탄탄하게 고정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통증은 아마 이 고관절 쪽, 장요근 쪽에서 나타나실 건데요. 네, 굉장히 좋은 자극을 받고 있는 거죠. 네, 자꾸 그렇게 그 운동신경을 깨워주셔야 합니다. 어디? 고관절 부위. 이렇게. 아홉, 사십, 하나, 둘, 셋, 넷, 다섯. 허리 덮이셔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네, 계속 무너지게 되는데 덮이셔야 됩니다. 자, 다섯 번째. 준비. 쉬. 눕히셨죠? 항상 허리를 탄탄하게 고정시켜 주시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작. 뻗고 사이드. 둘.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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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개 가겠습니다. 후. 후. 열. 하나, 둘, 호흡을 잘 하셔야 됩니다. 호흡은 차단시키지 않고 뱉고 마셔주고 뱉고 마셔주기를 계속 반복하시면서 회복을 도와주셔야 합니다. 오케이. 자, 둘,
숨을 하나 둘 셋 무릎이 늘어 넘어지지 않도록 세우신 다음에 무릎이 넘어지지 않는 각도까지만 가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게 1세트예요. 이제 첫 번째는 약간 이제 자세 익히는데 집중하셨다고 하면 이제부터는 이 움직임이 습관화 반복 학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완전 이제 무의식적 상태까지 표현될 수 있도록 해볼 겁니다. 다시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바로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두 번째, 레디, 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손은 아무데나 어떤 위치 포지션이든 괜찮습니다. 옆으로 버리셔도 되고, 가슴에 감싸도 됩니다. 대신에 어깨보다 팔꿈치는 높여 있으시면 안 돼요. 네. 이렇게 잡는 것보다는 이제 이 아래쪽에서 표현하시는 게 좋습니다. 손 앞으로 이렇게 닿으셔도 괜찮습니다. 단, 허리가 펴져 있는 경우, 일 경우.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홉, 열. 오케이.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덟, 아홉, 열. 자, 이 동작이 잘 안 되실 경우에 손목을, 발목 부분을 손으로 꽉 움켜 잡으신 다음에 허리를 완전 펴시고 아래 위로 전후 방향으로 움직이시는 거죠. 이렇게 하시더라도 네, 지금 고관절 움직임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네, 허리 절대 꺾이시면 안 돼요. 포인트 아시겠죠? 아, 이 부분이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따라서 완전 달라집니다. 급이. 네. 미, 시, 작, 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많이 올릴 경우에 다른 움직임에 개입한다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올릴 수 있으시겠다는 그 기준은요. 어떠한 관절이 개입하지 않고 고관절만 가지고서 들어 올리는 건 괜찮으나 다른 관절 근육이 개입할 경우에 이거는 운동이 바르지 못하다라는 거죠. 네. 다른 운동이 되면 안 돼요.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정확하게 거기에 필요로 하는 부분만 표현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시작. 둘, 셋, 넷, 발끝 보시고 발끝이 넘어지지 않는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벌리게 되면 내가 무너질 수 있거든요. 네, 무너지지 않는 가동 범위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열, 후, 둘, 셋, 넷 하시면서 통증 부분이 나타나면은 특히 장력근 부분이 나타나시면은 허벅지를 빠르게 두들겨 주시는 것도 네. 대퇴 직근 부분이겠죠? 두들겨 주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후, 허리 바짝 세워주셔야 됩니다. 네. 둘, 일곱, 여덟, 오케이. 자, 이제 마지막 세트. 그래서 이 힘 모빌리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종류가 많은데요. 지금 이 정도만 가지고서도 운동 직전에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즉각적으로 효과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완전 달라요.
네. 그런 믿음이 있게 되면 스트레스를 운동하면 스트레스를 안 받죠. 왜냐하면 이거 하면 당연히 좋아지기 때문에 이걸 하면 운동 성능이 괜찮게 나오기 때문에 라는 거죠. 네. 근데 운동을 했는 어떤 뭐 워밍업을 했는데 오히려 경기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워밍업을 했는데 경기력이 떨어진다. 그거 어떻게 맨날 하실 수 있으실까요? 이 동작은 자기 전에도 괜찮고요. 운동 전이 가장 베스트이고요. 그 다음에 매일 하셔도 됩니다. 매일. 네. 스트레칭이라고 생각해요. 동적 스트레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 쉬.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 쉬. 허리 바짝 펴주셔야 됩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들어올릴 때 무릎은 약간 한 3도에서 5도 굽혀 있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완전 쫙 펴져 있는 것보다 약간 각이 있는 게 훨씬 더 운동 성능이 좋습니다. 경직되지 않는 상태를 잘 만들어 주셔야 돼요. 네, 힘이 들어가는 거지 힘을 주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네, 허벅지는 힘이 네, 들어가기 오케이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동작이 잘 안 나오시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발목을 잡아주시고 허리를 세우신 다음에 네, 전후 방향으로 움직이셔도 괜찮습니다. 주의하실 점 숙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전 스트레칭 방법과 좀 차이가 많이 나죠? 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준비, 시작. 후,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그리고 들어 올릴 때 공기를 뱉어서 쉬어야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덟, 아홉, 열. 오케이. 자, 마지막 종목.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딸, 아홉, 하나, 둘, 다섯, 여섯, 일곱, 딸, 아홉, 스물, 라스, 열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넷, 셋, 둘, 하나, 삼십,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힙 모빌리티 다섯 동작을 실시해봤는데요. 이렇게 반복 이 정도만으로도 그 운동 전 또는 잠들기 전에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의 이 신체 기능적인 상태가 굉장히 우월해진다는 거죠. 현 시점에서
좋아진다는 거는 굉장히 재밌는 일인 거예요. 우리 몸이 좋아진다는 건요, 앞으로 더 다양한 영역에서 뭔가 즐길 수 있다라는 거를 꼭 기억하시면서 최고의 몸 상태를 한번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